자 이제 안에 내부 설정으로 다시 가볼게요. 모드는 M 모드나 TV 모드예요. 그런데 일단은 TV 모드로 갈게요. 왜냐면 M 모드는 완전 수동이고 TV는 반자동이니까 TV 모드로 가고 여기서 잠깐 광고 한번 살짝 해볼게요. 119 사진병원이라고 알죠? 자, 119 사진병원에 작업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사진 화질을 개선하는 의뢰를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린 사진을 이제 복원하는 거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 사진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이 연예인을 찍는데 연예인분들이 멋있게 포즈 취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지나가면서 그냥 막 하는 거고 그 촬영 분위기 자체가 옆에서 진짜 막 부딪히면서 팬들끼리 그러면서 막 어깨싸움 하면서 찍어낸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이 흔들리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복원해 달라고 이제 119 사진병원에다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살려서 이제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뭐 여러 알아서 쓰여지는데 우리가 사진에 집중을 해볼게요. 소위 말해 망쳤다라는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찍었더니 너무 어둡다, 아니면 너무 밝다, 뭐 색깔이 이상하다, 화이트 밸런스가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로우 촬영을 하니까 솔직히 다 살려내요. 어렵지도 않아. 되게 쉽게 한 1~2초만 다 살려내는데 흔들린 사진과 움직이는 사진을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 아예 움직인 걸 살려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서서 김치, 부위 이렇게 하고 찍는 사진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사진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확보가 사실은 필수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리개 모드나 이게 자동 모드로 하니까 이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TV 모드나 M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TV 모드에 셔터 한몇 가지 가면 될것 같아요. 80분에? 왜 말했다고 왜 갑자기 째려보니까 안녕요. 일단은 TV 모드에서 최소 250분의 1초 이상은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거기 상황이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ISO를 올려주시고 셔터 스피드는 160, 그래 최대다가 많이 쓰면 160까지. 근데 공연장에서 찍어보시고 요즘 뷰파인더를 바로 보잖아요. LCD 창으로 보겠지만 160도 솔직히 이렇게 이게 요 화면 요 화면에서는 그래도 좀 볼만해. 근데 집에 와서 컴퓨터로 모니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더 올릴 걸 이래 생각 들어요. 그래서 320 320은 잡아줘요. 320은 잡아주고 그 이상이면 당연히 좋은데 환경에 그렇게나 못 찍을 거야. 320 정도 잡아주고, 그럼 우리가 사진 좀 하신 분들은 대번 이제 생각이 들어. 야, 셔터스피드 320에 놓는데 공연장 어두울 텐데. 와, 그럼 ISO 엄청 올라갈 텐데. 맞아요, 엄청 올라가. 근데 우리가 이게 원칙이라고 표현해보자면, 최소, 그 뭐라 하다 국어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성립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꼭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을 한 줄을 먹어도 밥을 먹은 거고 라면 하나 먹어도 밥을 먹은 거지만 그래도 굶은 사람과 뭐라도 먹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본이 지켜지고 나서, 그러니까 굶은 거는 안 돼. 일단은 김밥이 됐든 라면이 됐든 햄버거가 됐든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건 선택지고 굶는 거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사진이 흔들리면 아예 못 써. 그냥 망친 거예요. 근데 노이즈가 올라가서 좀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고 화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또 노이즈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편집을 통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흔들린 건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선은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ISO는 오토로 들어가야 돼요.
ISO가 5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은 아니고 항상 중요해요. 원래 카메라 설정이라는 거는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 이거 해놨다고 만능이 아니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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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같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 그 네모난 박스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흰색 검은색 되어 있잖아요. 보여줘야 돼. 아예 몰라. 그냥 찾아요. 이 정도 카메라 쓰면 노출 보정을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제 영상에 따로 올릴 테니까 노출 보정 사진 삼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 화면 보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그 눈금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 2, 1, 0, 1, 2, 플러스 3 이렇게 눈금자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가면 어둡게 찍히고 플러스로 가면 밝게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출 보정 여기 화면 기준으로 들어가면 Q 누르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누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2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더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이나 그 이상으로 내려갈 때도 있을 거예요. 빛이 세서 그런 거예요. 응, 맞아요. 왜 마이너스로 가게 되냐면요. 가서 찍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조금 어렵게 들어갈게요. 우리 카메라에서 우리 노출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밝고 어두운 걸 기준 잡는 센서가 있는데 그 모드가 여러 가지예요. 이 내가 보이는 이 화면 전체에서 그 밝고 어두운 걸 기준으로 평균값을 낼 건지 아니면 딱 내가 지정한 구역을 얘가 노출을 잡을 건지 아니면 얼마큼 이만큼 뭐 요만큼 요만큼 더 작게 그걸 하는데 대부분의 카메라는 기본 세팅이 전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우리 무대를 생각하면은 또 나오네. 화려한 조명이 누구를 감싸겠어요? 내가 찍고자 하는 아이돌 그 연예인분들께 조명이 비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빛이 그렇게 비춰졌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비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이게 정상적인 노출로 찍게 되면 연예인들은 얼굴 다 날라가. 배경은 막 더 화려하고 연예인 찍으러 왔지 무대 찍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1 정도는 택도 없고 2에서 3 정도까지 심할 땐 더 이상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야 희한하게 나오네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요게 아니고 노출 모드를 스팟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렵다 하면 넘어가도 돼요. 요건 제가 영상 끊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거 이쪽 보면서 찍어야 되겠다.